안 돼.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. 아직 다들 주무시나 봐. 글쎄, 거의 아침 다 됐는데. 너희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일어나셨어요? 일어났어, 엄마? 주련이 너. 아! 대표님! 왜 이래, 엄마? 미쳤어? 정신 나간 기집애. 네가 지금 우진이 꼬셔서 밖에서 자고 올 때야? 그게 뭐 어때서? 그리고 나 우진 오빠랑 결혼할 사이야. 몰라? 누가 모른대? 하지만 정우진 얼룩을 알려준 스타야. 네가 아무데나 막 그렇게 끌고 다니는 상대 아니라고! 대표님 오해세요. 저희 그냥 바람 쐬고 왔을 뿐입니다. 야 정우진, 너도 똑같아. 어쩌자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해! 어쩌자고! 어쩌자고!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. 대표님 진정하세요 제발. 너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야. 날 생각해서, 날 봐서도 이러면 안 돼! 아이, 이런 새벽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? 누구 죽었어? 웬 곡소리야? 재민, 뭐야? 너 어디 다녀왔냐? 주련아, 주련아! 주련이 왜 저래? 당신은 또 왜 이러고? 주련이랑 저 강릉 갔다가 방금 들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둘이 외박에 떠고 이 난리란 말이지? 차, 기가 막히는구만. 야 정우진, 너도 방으로 올라가. 네. 당신 대체 뭐가 문제야? 쟤들 이미 성인들이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야.